안녕하세요. 리얼 시승기 정우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리얼 시승기에서는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벤틀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벤틀리 중에서도 요즘 핫한 인기죠. 벤테이가입니다. SUV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세다 보니까 벤틀리에서도 벤테이가를 지난해 출시하고서는 인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코리안 에디션으로 벤테이가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게 벤테이가 한정판이고요. 우리나라 고객들에게 맞춰서 딱 20대만 한정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씩 보실게요. 일단 벤테이가는 전면 매트릭스 그릴이 유명하죠. 큼지막한 그릴과 함께 벤틀리 고유의 어떤 럭셔리하면서도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옆쪽으로 벤틀리 동그란 이런 헤드램프 보이시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벤틀리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고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어떤 LED 램프들이 모여있는 형상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정교하게 디자인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안개등이 있고요. 역시 매트릭스 이 그릴과 함께 통일감을 주려고 여기저기 똑같은 문양으로 이렇게 맞춰놨어요. 정말 고급스럽게 잘 돼 있고 이 아래쪽에도 역시 그릴과 일체감을 형성을 하고 있죠. 고급스러운 세단 벤틀리의 모습에서 조금 더 키가 커진 느낌이라서인지 되게 빠를 것 같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천천히 가지만 정말 안정감 있게 도로를 지배하는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벤테이가 한정판은 디자인에서는 별다른 차이는 없어요. 다만 크게 봤을 때는 외관에서는 이 휠이 다릅니다. 파라곤 휠이라고 해서 22인치예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가운데에도 벤틀리의 로고를 볼 수 있는데요. 바퀴에 따라서 이 V라는 로고가 움직입니다. 이거는 롤스로이스에서는 다르죠. 움직이지 않게 딱 나와 있지만 벤틀리는 바퀴의 움직임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옆쪽에도 벤틀리의 시그니처답게 이런 B의 문양이 보이지만 역시 자세히 보면 뚫려 있습니다. 자, 옆모습도 굉장히 크죠? 정말 높습니다. SUV다운 면모가 드러나고요. 크롬 라인이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더라도 확실히 눈에 딱 들어오죠. 그리고 이렇게 C필러 쪽에 가까이 오면 내부가 환하게 보이지만 좁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크롬바가 둘러져 있고요. 또 이 한정판의 다른 점, 이 외관에 이쪽에 이렇게 유니온잭 마크가 보이시죠? 영국판이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뒷모습이 살짝 쿠페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뒤쪽에는 이렇게 와이퍼가 있습니다. 자, 벤테이가 제가 트렁크를 늘 잘 못 열어요. 왜 그런지 몰라. 트렁크가 완전 넓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넓은 것 같아요. 이 트렁크 공간을 좀 널찍이 사용하기 위해서 실내 공간을 그렇게 넓게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안쪽에 이렇게 타이어가 보이시죠? 이렇게 측면과 이어지는 부분까지도 후미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죠? 옆으로 진짜 길게 이렇게 빼놔가지고요. 이렇게 머플러만 봤을 때는 성능 또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뮬리너라는 게 보이시죠? 웰컴 램프라고 해서 한정판에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뮬리너가 뭐냐면 고객이 직접 원하는 대로 취향대로 따라서 맞춤 제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맞춤, 개인 주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뮬리너가 거의 전통이 한 450년이 됐다고 합니다. 영국의 장인들이 모여가지고 벤틀리의 고객만을 위한 한정판 아니죠. 한정판도 아니죠. 하나의 딱 세상에 단 한 대뿐인 그런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뮬리너는 코리안 에디션은 한국판 딱 20대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벤테이가를 정말 완전하게 내 개인 소장품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거를
주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코리안 에디션에 맞춘 상태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옵션을 선택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뒷좌석에도 이렇게 잿더리가 있는데요. 벤테이가의 이 잿더리가 총 3개가 있습니다. 뒷좌석에 하나, 하나,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총 3개가 있는데 영국 감성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어 트림에 있는 이 나무 재질을 정말 잘 살리기 위해서 나노 코팅이라는 기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 나무의 어떤 약간의 거친 표면도 좀 느껴지고요. 나무 한 그루를 만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퀼팅 장식. 벤틀리에서 주로 선보이는 거죠. 다이아몬드 퀼팅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깔깔이로 유명하죠. 이게 실내에 탔을 때는 그렇게 완전 넓다란 느낌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렁크 공간을 좀 확보를 하려다 보니 실내에는 그렇게 넓게는 만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도어 나무 트림과 함께 이게 같이 일체감이 나와서 장식이 참 예쁘게 돼 있고요. 약간 테이블 같죠? 여길 뭘 하면 좋을까요? 독서대는 아닌 것 같고 뭘 놓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걸이 아쉬워요. 그쵸? 뭔가 조작 버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컵홀더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짧아요. 이렇게 손이 덜렁덜렁. 근데 이런 장치들을 이쪽에다가 빼놨어요. 센터 터널 쪽에 이렇게 내부에 어떤 공조장치나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럼에도 이런 장치 하나하나는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자, 벤테이가에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은 확실히 벤테이가의 주인이 좋아할 것 같아요. 굉장히 영국의 그 뭐라고 할까요? 신사의 감성? 젠틀맨의 감성 이런 게 완전 담겨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고풍스러운 느낌까지 더해졌습니다. 일단 운전대도 이 브라운 계열이 투톤으로 들어가 있어요. 차분한 느낌이 나고 이 가운데 날개 모양이죠. 벤틀리의 그 로고가 딱 박혀 있으니까 뭔가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아날로그예요. 이 가운데는 디지털화가 되어 있겠지만 이것 또한 감성이 너무 좋죠. 그리고 이런 계기판에 있는 바늘도 이 브라운 컬러로 맞췄어요. 바늘이 저는 이렇게 예쁜 거는 처음 알았네요. 요게 이 벤틀리 들어와 있죠. 브라이틀링이라는 이 시계 브랜드와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이 바늘과 계기판의 바늘이 일치합니다. 잘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런 게 가죽으로 대시보드를 싹 감쌌고요. 그리고 스티치 장식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티를 내지 않았어요. 아까 벤틀리에서도 발표를 하면서 티를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드러내지 않는 그 고급스러움. 말하지 않아도 고급스러운 거는 이제 뿜어져 나오는 게 있잖아요. 벤틀리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이 가운데 센터 패시아도 마찬가지로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워요. 요런 공조장치는 어떻게 보면 비행기에서 볼 수 있는 좀 스포티한 느낌도 나지만 이런 다이얼 장치들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요거는 컬리넌에서도 봤던 악기에서 따왔다는 그 느낌이 여기 벤테이가에서도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요런 거 기어 노브도 잘 돼 있고요. 제가 잘 됐다 안 됐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3억 몇천짜리인데요. 어쨌든 옆에 역시 잿더리가 있는데요. 잿더리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벤테이가는 총 8가지 운전 모드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SUV답게 그렇게 잘 돼 있고요. 근데 수납 공간이 보면 볼수록 좀 적어요. 이런 것도 되게 낮죠. 이런 시트는
상당히 멋스럽게 잘 되어 있죠. 역시 퀼팅 재질. 제가 조수석 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뮬리너의 그 감성이 아까 문 딱 열었을 때 웰컴 램프 딱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시트에도 이 어깨 쪽에 뮬리너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다 수놓은 것 같죠. 방금 보신 게 코냑이고요. 지금 이게 어텀입니다. 코리안 에디션은 6가지 외장 컬러 그리고 2가지 내장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코냑과 이렇게 어텀으로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선택하는 거고요. 컬러만 다를 뿐 실내나 이런 거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 자, 옆쪽에 굉장히 특이한 게 나와 있는데요. 커다란 도장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정구함 작가께서 만든 거예요. 벤틀리와 협업을 해서 이걸 진행을 했는데 이 정구함 아티스트가 특이한 게 뭐냐면 기존 도장은 우리가 찍을 때 이 밑면에만 정각을 새겼잖아요. 근데 그분은 3D 입체 형태로 옆쪽과 이런 위쪽에도 다 그림을 새겨서 만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벤틀리와도 이번에 이렇게 협업을 해서 벤틀리의 문양부터 하나씩 벤틀리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새겨놨습니다. 이거는 벤틀리한테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보면 벤테이가라는 글씨가 보여요. 아까 정구함 작가님이 설명해줬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여기 가 찾았어요. 이, 벤, 테, 이, 가 네 글자 쓰여 있습니다. 벤테이가 코리안 에디션을 사면 이걸 준대요. 도장이죠. 조그만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구함 작가님이 지금까지 도장을 누구한테 만들어줬냐면 대우 탕웨이한테도 줬고요.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한테도 줬고요.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이 전각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데 벤테이가를 사면 당신에게도 이런 도장을 주겠다라는 그 가치와 어떤 고객에게 좀 감사를 표하는 그런 것까지 담겨 있어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벤테이가 코리안 에디션을 살펴봤고요. 딱 20대 한정판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걸 살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출시됐던 그 벤테이가의 가격은 3억 4,9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거는 그것보다 한 1천만 원, 2천만 원은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벤테이가의 주인공이 될지 나중에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수였고요. 리얼 시승기 매주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